Learning a high-dimensional linear structure equation model via L1 regularized regression 논문에 대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Introduction, Preliminaries, Algorithm, Numerical Experiments, Real Data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인트로에 나와 있는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과 논문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테이션, 리니어 셋 모델의 구조, 아이덴티파이빌리티 컨디션을 간단히 소개하고 논문에서 새롭게 소개하고 있는 알고리즘과 이를 이용한 뉴메리컬 익스페리먼트, 리얼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을 소개하겠습니다. 대규 모델이 여러 분야에 적용되면서 관측된 데이터로부터 그래피컬 모델을 구현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행된 연구들로 제한된 환경에서 모델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런 모델을 구현하는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중 High Dimensional Sub-Gaussian Linear SEM에 관련된 알고리즘으로 Constraint L1 Minimization for Inverse Covariance Matrix Estimation Klein Bayes 알고리즘과 Equal Error Variance 세팅에서 Graphical Lasso Bayes 알고리즘, 그리고 Bell Subset Bayes 알고리즘과 같은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알고리즘 중 High Dimensional Linear SEM을 위한 Regularized Regression 바탕에 접근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논문은 L1 Regularized Regression을 이용해서 더 다양한 Error Distribution을 가지는 High Dimensional Linear SEM에 관한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사용되는 노테이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피겨의 노드를 모은 셋인 V와 노드끼리 연결하는 엣지셋 E로 이루어진 대그 그래프 G를 설정했고, 그래프 G 속에서 Parent, Child, Neighbor, Descendant, Ancestor 셋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프 G 속의 오더링은 파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논문 속 G의 분포는 랜덤 variable X들의 조건부 분포를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랜덤 variable들은 각각 독립적인 N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샘플들을 이용해서 구한 값들 위에는 해표시를 해주었습니다. 또이 논문은 sparse variableized graph assumption과 causal sufficiency assumption을 가정해주고 있습니다. 논문 속 linear SEM은 엣지 웨이트를 모아놓은 행렬인 B와 랜덤 variable들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Linear SEM의 Covariance Matrix와 Inverse Covariance Matrix는 다음과 같이 Identity Matrix, Edge Weight Matrix, 그리고 Linear SEM의 독립적인 에러 이슐론들의 공분사 행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Identifiability Condition을 살펴보겠습니다. Lemma 1은 Error Variance를 이용한 Identifiable Condition에 대한 내용으로 Equal Error Variance일 때와 Equal Error Variance가 아닐 때의 Forward Stepwise Selection의 경우, Backward Stepwise Selection의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렘마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Forward Stepwise Selection의 경우 노드 J가 오더링에서 R번째고 노드 K가 J의 Descendant일 때 J 전에 노드 파이 1부터 파이 R-1의 랜덤 variable이 주어졌을 때 XJ의 조건부 분산이 XK의 조건부 분산보다 작으면 대규 모델이 identifiable 하고 backward stepwise selection의 경우 노드 J가 오더링에서 R번째고 노드 L이 J의 ancestor일 때 XJ의 조건부 분산이 XK의 조건부 분산보다 크면 대규 모델이 identifiable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롭게 소개되는 알고리즘은 이 Identifiable Condition 중 Backward Stepwise Selection Condition을 이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Heterogeneous Error Variance 경우에도 알고리즘을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새로 소개되는 알고리즘인 HLSM 알고리즘의 수도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아직 오더링이 정해지지 않은 노드들의 L1 Regularized Regression으로 셋하엣을 구하고, 셋하엣의 서포트를 이용해서 각 노드들의 분산을 구해줍니다. 노드들의 분산을 다 구했으면 그중 가장 분산이 큰 노드를 남은 노드들 중 마지막 노드로 설정하고 이 노드의 셋하엣의 서포트를 parent로 정합니다. 이렇게 한 노드의 순서가 정해지면 이 노드를 제외하고 또 남은 노드들로 같은 과정을 그래프가 다 구해질 때까지 반복합니다. 앞에 설명한 과정을 좀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R번째 이터레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번째 실행에서는 뒤에서 R번째 엘리멘트인 파이 p 플러스 1 마이너스 r을 찾고 그 엘리멘트의 부모를 찾아줍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L1 Realize Regression을 통해 각 노드 J의 세타엣을 구해줍니다. 여기서 식 속의 화살 괄호는 inner product를 나타냅니다. 이때 SJR은 전체 노드에서 지금까지 구한 i-1개의 노드와 측정하는 J 노드를 뺀 노드들의 집합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구한 세타헷의 서포트는 faithfulness 가정 없이도 J가 pi p 플러스 1 마이너스 R이라면 J의 parent를 J가 pi 1에서 pi p 마이너스 R 중 하나에 속한다면 J의 boolean graph 속 네이버의 서브셋을 나타내게 됩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구한 세타헷의 서포트를 TAC라 두고 XJ의 조건부 분산을 구합니다. 앞서 살펴본 베거스테바 셀렉션 조건을 통해서 이 조건부 분산이 가장 큰 J를 파이 P 플러스 1 마이너스 R로 판단하고 이 노드의 세타헷의 서포트를 페런트로 판단합니다. 이런 절차를 반복하면 최종 그래프 구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 적용된 어썸션과 메인 리저트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세타 스타에 대해 정의하겠습니다. 세타 스타 JR은 전체 모집단에서 앞선 Regularized Regression 식에서 람다가 0일 때의 결과입니다. 파이 1부터 파이 p 플러스 1 마이너스 r에서 j를 제외한 노드 셋인 s 스타 jr과 이렇게 구한 세타 스타 jr을 이용해서 xj를 새롭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프로포지션 2로 이렇게 정의한 세타 스타의 성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프로포지션 2는 faithfulness를 가정하지 않고 앞에서 세타 스타를 이용한 reformalized problem이 sparse regression problem이라고 했을 때 세타 스타 JR의 서포트가 노드 J의 네이버셋의 서브셋이고 특별한 케이스로 J가 뒤에서 R번째 노드일 때 세타 스타 JR의 서포트가 J의 parent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을 근거로 알고리즘 소개 파트에서 언급했듯이 faithfulness 가정 없이 마지막 노드의 세타의 서포트를 그 노드의 parent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논문에서 가정하는 assumption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ncoherence assumption과 dependency assumption이 있습니다. 이 가정들은 parent와 non-parent들이 그리고 네이버들끼리 과도하게 correlate 되어 있지 말아야 한다는 가정입니다. Assumption 5는 앞선 backward step by selection condition을 강화한 조건으로 노드 J와 J의 ancestor 노드 L이 있을 때 J 전의 노드들이 주어졌을 때의 두 조건부 분산의 차이가 positive constant 타우 민보다 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minimal signal assumption을 가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0이 아닌 세타 스타 값이 0과 충분히 멀어야 한다고 세타의 조건을 걸어주고 있는 assumption입니다. 주어진 assumption과 알고리즘으로 이 논문의 메인 리저트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Theorem 7은 assumption 3, 4, 6이 성립하고 람다가 주어진 구간에 속하면 알고리즘으로 구한 세타의 부호와 람다가 0인 Regularized Regression으로 구한 세타 스타의 부호가 같을 확률이 Subgaussian과 Fourth Bounded Moment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Theorem 7과 Proposition 2를 함께 해석하면은 오더링이 주어진 상황에서 다이렉트 엣지를 높은 확률로 알아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Theorem 8은 Assumption 3, 4, 5, 6이 주어지고 세타 스타의 서포트가 맞게 구해졌다면 주어진 알고리즘에서 서브가우시안과 Fluent Bounded Moment Linear SEM 모두 높은 확률로 오더링을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Theorem 7, Theorem 8, Proposition 2를 이용해서 적절한 람다가 주어지고 샘플 사이즈가 Subgaussian에서 D제곱 로그 P, Fluent Bounded Moment에서 D제곱 P의 n분의 2제곱일 때 Linear SEM의 구조를 구할 수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Computational Complexity를 살펴보면 L1 Regularized Regression을 계산하는데 NP 3제곱, Order Recovering에서 nd제곱 p제곱 더하기 p제곱 log p를 worst case에서의 complexity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결과를 합쳐서 최종 computational complexity를 np3제곱 더하기 nd제곱 p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델들과 비교해보면 sample complexity 측면에서 subgaussian은 td, hlsm, listen 순으로 좋고 4M bounded moment에서 비교했을 때 새로 소개된 알고리즘의 sample complexity가 listen 알고리즘보다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Computational complexity의 경우
TD는 맥시멈 인디그리를 고려하고 리슨과 HLS의 경우 모얼라이즈 그래프에서의 맥시멈 디그리를 고려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TD의 경우 허브 노드를 가지고 있는 그래프를 리커버할 경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뉴메리컬 익스페리언스를 통해 HLSM의 성능과 다른 알고리즘들과의 비교를 알아보겠습니다. 비교한 알고리즘으로는 US, GDS, LISTEN 그리고 TD가 있고 평균 해밍 디스턴스로 비교했습니다. 각 알고리즘의 파라미터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해 주었고 US와 GDS의 경우 하이 디멘셔널 모델에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가우시안 리니얼셈의 경우 노드 사이즈 P와 맥시멈 디그리 D를 각각 다음과 같이 변화시켜가며 적용해 보았고 리니어 엣지웨이 베타 JK를 마이너스 0.6에서 마이너스 0.4와 0.4에서 0.6 두 구간의 합집합에서 유니폼리 랜덤하게 설정했습니다. 모든 노이즈 베리언스들은 0.75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먼저 HLSM을 스파스 또는 댄스한 환경에서 노드의 개수에 따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플롯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로그 P로 샘플 사이즈를 리스케일링 시킨 그래프를 보면 P가 서로 다른 그래프들이 비슷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서 구한 샘플 컴플렉시티가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Figure 1의 전체적인 플롯을 살펴보면 스파스한 그래프일수록 적은 샘플 사이즈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다른 모델들과 비교해보면 HLSM의 Accuracy가 다른 모델들보다 좋거나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GDS의 경우 Computational Cost가 너무 커서 노드가 25개일 때만 비교했습니다. 다음으로 Error Distribution이 다른 LinearSM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가우시안 케이스와 비슷한 환경으로 설정해 주었고, Error Distribution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해 주었습니다. HLSM의 결과를 보면 가우시안 리니어셈의 결과와 다르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환경 아래서 HLSM은 에러 디스트리뷰션에 상관없이 하이 디멘셔널 스파스 리니어셈을 잘 구하면 알수 있습니다. 다른 알고리즘들과의 비교도 앞선 가우시안 리니어셈 결과와 비슷합니다. 가우시안 쌤에서 리슨, TD 그리고 HLSM의 런타임을 비교해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얻었습니다. 그림을 통해 살펴보면 새롭게 소개한 알고리즘이 폴리노미얼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를 가지고 노드 수가 증가할수록 효율이 좋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TD의 경우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가 맥시멈 인디그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모얼라이즈 그래프의 디그리가 커도 트루 그래프의 맥시멈 인디그리가 작으면 런타임이 줄어들어서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HLSM의 실제 데이터를 정리해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확진자 데이터를 사용했고, 2020년 1월 24일부터 3월 15일까지, 2020년 3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이렇게 두 스테이지로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서쪽 중심 지방에서 퍼져나가는 경향을 볼수 있었고,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홍콩에서 북쪽 그리고 북동쪽 방면으로 베이징에서 주변 지역으로 질병이 퍼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알고리즘에서 람다를 7.5 곱하기 루트 n분의 로그 p로 놓고 이런 경향을 살펴보기 위한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알고리즘을 적용한 각 스테이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누락된 엣지나 설명할 수 없는 엣지가 나타나는 에러가 존재하긴 하지만 두 그래프 모두 데이터에서 살펴본 질병의 주요 확산 방향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에러는 주어진 데이터가 알고리즘을 위한 어썸션들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HLSM이라는 High Dimensional Linear SEM을 위한 새로운 L1 Regularized Regression을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Backward Step Selection화하고 있는 알고리즘이고, Faithfulness, Gaussian Error Distribution, Equal Error Distribution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Sample Complexity를 보면은 Sub-Gaussian에서는 D제곱 log P, Full Nth Bounded Moment에서는 D제곱 P의 n분의 2제곱이고, Computational Complexity를 살펴보면 NP 세제곱 더하기 ND 제곱 P 제곱입니다.
다른 알고리즘들과 비교했을 때 효율이 좋은 것을 볼수 있었고, 리얼 데이터인 코로나 데이터에 적용한 결과 질병의 확산 흐름을 잘 나타내고 있음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